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배워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배우고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말리엘이나 니고데모 같은 대표적인 성경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워온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니고데모나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는 이런 학자들에게 글을 배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선생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에게 글을 배운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같이 글을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들은 가말리엘과 같은 대학자에게 글을 배워야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수한 사람이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정규적으로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글을 아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신의 교훈의 근원을 밝히십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 사이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이 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이 옳은가? 아니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젊은 예수의 말이 옳은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아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하려 하다라는 낱말은 바라다 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면 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보면 그 음식의 맛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선하심도 맛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도 사람이 경험해 볼 때 알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백성들의 형제 중에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선지자를 알아본 사람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러신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에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구약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거짓 예언으로 왕과 백성들을 속이고 멸망을 자촉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과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묵시가 자기 마음에서 나왔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수님은 항상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건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증험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은 증험이었고 성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